세상은 갈아타야겠다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 짜장면이랑 저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놀랬던 탕수육집에서 각각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원래 주문하던 짜장면집이 아닌데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주문해봤고요. 그리고 이 탕수육은 제가 탕수육 넣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탕수육으로 주문했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베이스에 소스만 꿔바로우 소스로 해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다고 해서 꿔바로우 소스도 이렇게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가리 짬뽕 국물도 조금 얻었어요. 그냥 두 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세 개는 안 시키고 꽃배기로 두 개 주문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맛있네 짜장면. 사람들이 짜장면 맛있다고 막 엄청 칭찬해 놓았더라고요. 평점도 5점. 간짜장 먹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와 여기 짜장면 갈아타야겠다 그럼. 탕수육 소스예요. 맛있어. 제가 평소 맛있다고 말씀드리는 탕수육은 배달 기준이에요. 배달 오면 다 눅눅해지잖아요, 막. 근데 탕수육 식감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소스도 맛있어야 되지만. 꿔바로우 소스.
짬뽕 국물도 맛있는데 여긴 짬뽕보다는 짜장면인 것 같아요. 맛있어. 아우, 따끈. 식감이 너무 좋아. 배달 왔는데도 이렇게 집에서 또 좀 멀어요. 아, 뭔가. 오늘은 찹쌀이 조금 많다.
오늘 이렇게 너무 먹고 싶었다. 다이어트하면 짜장면 이런 거 엄청 먹고 싶잖아요. 짜장면, 떡볶이, 엽떡의 허니콤보, 피자. 오늘 짜장면을 제가 원래 먹던 거 말고 다른 곳을 주문했는데 이제부터 여기 먹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탕수육은 오늘 찹쌀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고기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맛있기는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도 저번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 탕수육 컨디션 자체가 바삭하고 식감은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핫제님들 오늘도 굴럭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